너무 이뻐요. 고급스럽고 튼튼해요. 너무 튼튼하고 아주 좋아요. 또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식탁이라는 거는 한 번 구입하고 뭐 1년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희는 뭐 처음에 샀던 식탁도 10년 넘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탁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손님들. 그 한켠에서 우리의 갑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이? 수익? 그것도 40%에 50%? 아,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저희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예. 미리 재단해 놓은 제품이라든지 단종되거나 이런 제품들을 할인을 해서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종이라도 식탁 다리는 원하는 디자인을 새로 맞춰준다니 이런 득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팔면 사장님 손해 아니에요? 손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50% 60% 하면은 당연히 30%만 해도 뭐 거의 남지도 않고 판매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재고로 있는 거고 고객님들 위해서도 저희가 재고 처분하면서 고객님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저희 실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점점 쌓여가고 있던 재고들을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실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실장님이 이것저것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야, 다른 데 못 가게 꽉 잡으셔야겠네. 꽉 잡아야 되는데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꽉 잡아놨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럼 제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갑부의 대박 비법은 아내였군요. 사실 세라믹과 원목의 결합도 아내의 아이디어. 요즘 이슈되는 게 또 있다네요. 제가 처음에 이거 다리 하나 개발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다리요? 네. 이 디자인이 되게 앤티크하면서 모던한 그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 제가 좀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바둑 테이블까지 이제 간 게 요 다리의 스토리예요. 잠깐, 이 식탁 요즘 학교폭력 복수극을 그리는 드라마에서 송혜교 씨가 바둑을 두던 그 식탁 맞죠? 송혜교 씨 한마디 해주세요. 브라보! 멋지다!